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래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많이 시간이 지체돼서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꼭 좀 인사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내일 모레 아흔으로 알고 계신데 지금도 왕성하게 이렇게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 지지난 해인가 어떤 문학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주의 한국시조문학관의 관장님이신 김정희 여사님 오셨는데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걸 연세 드신 분들 연세를 잘 안 여쭤보는데 아까 모시고 오면서 회장님 올해 연세가 혹시 됩니까? 하시니까 내일 모레 아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정정하시고 하여튼 계속해서 이제 그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분들 아까 다 인사를 하셨고 그 이용백 전 진주신문사 대표님 그 한약방위를 하십니다만은 박 선생님 이어서 진주신문사의 대표이사를 이용백 사장님 모셨습니다. 리영달 그 원장님은 좀 전에 오시다가 하셨고 창원에서 오신 고성한 생활까지 오신 분이 김유철 선생님 반갑습니다. 형평문학순양회의 장만호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주문예배 이창하 회장님 가 계셨는데 네, 그리고 진주문화연구소의 김중섭 이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남성진 소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주 갈문의 출신 분들 몇 분이 오신데 정연 선생님하고 김행미 씨도 여러 분 오셨는데 네, 일어서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진주에 없어가지고 진주에 계신 분들 잘 모르면 혹시 소개 이렇게 빠뜨리신 분이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사람 박노정 간행위원회에 아까 뭐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김은희 선생님 또 주강홍 회장님 그리고 김태린 선생님 김지율 선생님하고 문은진 선생님이 오셨는데 한 몇 년 동안 사실상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 위해서 조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박완수 경남도지사님께서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인은 강직하고도 고결한 정신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진주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했습니다. 박완수 지사님께서 보내주셨고 박종훈 교육감님께서 또 장문에 글을 보내주셨는데 박종훈 교육감 박노정 선생님 사주기를 맞아 준비된 추모집 진주사람 박노정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발간이 선생님을 향한 다양한 추모 사업으로 더 활성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님께서 행사를 준비하신 김은희 시인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로운 시인 박노정 선생이 이번 출판을 통해서 시민이 영원히 기억하는 진주 대표 시인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랬습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면 오늘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못 왔는데 갈문의 출신 유영금 시인께서 장문에 글을 보내주시게 되겠습니다. 다 모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뜻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 4년 만에 이제 책이 추모집이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했고 첫 해에 이렇게 일주기 때 내려고 했는데
참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좀 제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던데 박 선생님께서 항상 저한테 진주신문 가족들한테 한 말이 하려면은 확실하게 단디해라 이 말씀을 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늦추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김은희 쌤이나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사주기 한번 내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한참 늦었습니다만 우리가 4년 동안 박 쌤을 더 붙들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 5월 말에 제가 원고를 다 정리해가지고 출판사에 넘기 그 무렵에 새벽에 잠이 깨어 깼다가 잠이 살포 들었는데 박 선생님이 처음으로 제 잠결에 실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뭔 가방을 하나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 이렇게 보니까 박 선생님이 저 이름을 부르면서 초밥 사왔다. 초밥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있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책이 어느 정도 돼가고 원고 마감이 되고 하니까 아마 너무 좋아서 그렇게 아마 제 꿈에 나타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사무실에 가서 몇 분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날 저녁에 사무실 사람들이 저한테 초밥을 사주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들 박쌤이 뭐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던데 박쌤이 뭐 자녀분들이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에 다니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진설이나 서혜가 공부 잘할 때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 다닌 거 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들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건데 제 이야기는 이상 마치고 그 가족 분들 이야기도 아까 뭐 돈 한 푼 안 갖다 드렸다 그랬는데 돈 말고 다른 거 아니면 많이 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가족 이야기 참 많이 자랑을 많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가족을 대표해서 사모님 한 말씀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한 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보라는 말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실수로라도 서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삶을 가지고 한 공간에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제 삶에 좋은 길동무였고 좋은 벗이었습니다. 지금 돈 한 푼도 안 갖다 주었다는 거 사실입니다. 언젠가 박 선생님이 퇴근을 하실 때 까만 봉지 들고 오면 저는 간이 들컥 내려앉았습니다. 판공비로 과일을 사왔으니까는 본인이 먹으면서 돈을 저보고 지불하라고 합니다. 꼭 만 원을 뜯어갑니다.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으신 분들을 저희가 뵙고 보니까 박 선생님 삶이 정말 훌륭했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함께 살았던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내면서 많은 분들 도움 주시고 특히 여기 윤승효 씨 또 김은희 선생님, 김주효 씨 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설이 뭐 할 이야기 혹시